정신요양시설 파랑새 둥지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가정의 달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. 보도에 이종석 기자입니다. 지난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파랑새 둥지에서 효잔치 및 시설 설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, 시설 설립 50주년 기념식과 공로패 수여, 축사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은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각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, 또 이런 자리가 생기기까지 보이지 않는 분들의 협조가 많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맞이했습니다. 정신요양시설인 파랑새 둥지는 1973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현 시간까지 소외된 정신장애인들을 보살펴 오고 있습니다.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활시설 운영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, 외부 업체와 취업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시키고 편견 해소와 인권 보장에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더불어 공존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.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.